좋은 학군을 졸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네. 어느 정도 이상인 지역 같은 경우도 매매가 잘 되고 수요가 거기에 따라서 또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팔아주시죠. 아, 그래요? 잘 팔아주실까요? 이 세대는 맹모 삼촌 지교다. 아, 네. 세대가 많이 있다. 저는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유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네. 저희 또 귀한 게스트분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영상 같이 찍고 네. 저희가 이렇게 빨리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콜라보 영상을 한 편 더 찍게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조지아랑 플로리다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제 네. 플로리다 거주하신 거랑 이 차이점을 한번 여쭤봤어요.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 궁금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주택에 관련하셔가지고 네, 학부모님들은 거의 다 또 집을 구입하실 때 네. 학군을 또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애틀란타에서 가장 그래도 좋다는 학군 그 지역은 가격이 좀 하죠. 아무래도 학군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뭐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생각해요. 네, 학군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좋은 학군을 따라서 네. 정말로 그 프리미엄을 주고 저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원하는 집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이 많거든요. 저희가 무슨 그 TV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물어보살 고민 상담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네. 좀 주관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정말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방금 그 질문을 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맞닿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선 학군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분들은 뭐 학구열이 높으시잖아요. 엄청 높죠. 아무래도 네. 좋은 학군에 좋은 좀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경쟁도 심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네. 학군이 필요 없는 분들이 이런 좋은 지역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또 네. 한국 분들은 자녀가 없더라도 나중에 팔 때를 또 생각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예, 이왕이면 학군 좋은 데를 선택하는 게 나중에 매매할 때도 어떤가요? 근데 네 제가 네. 그럼 보살님인가요? 그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요. 학군이 좋다 나쁘다 어떤 사람은 뭐 평점이 레이시 6, 7이면은 뭐 문제 없다. 네. 어떤 사람은 꼭 9 이상이어야지 좋은 학군이다. 참고로 제가 좋은 고등학교로 졸업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우시죠? 지금 참고로 8학군을 졸업했어요. 아, 네. 저희 다 좋은 학군을 졸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근데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학군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을 하실 적에 학군을 우선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자녀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좋은 학군에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그 네.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신 건 어느 부분은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make sense 하고 그렇죠. 또 자녀 학부모 네. 입장에서 뭐 자녀가 어려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된다고 하면 좋은 학군을 좀 더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자녀가 졸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굳이 좋은 지역에 좋은 학군에 주택을 고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리세일을 고려를 네, 하셔가지고 네. 되파시는 걸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학군을 하신다 하시면은 그거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저도 부동산 오래를 하다 보니까 주택 매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기준에서 좋은 학군이지 네. 뭐 레이시 5라든지 평균 이상 되는데 뭐 특히나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수요 정도는 있겠지만 학군이 어느 정도 이상인 지역 같은 경우도 매매가 잘 되고 수요가 거기에 따라서 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녀가 없으신데 자녀가 다 졸업하시고 다운사이징을 하시는데
프리미엄 학군 프리미엄을 주시면서 집값을 비싼 데로 고집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굳이.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또 은퇴를 하셔가지고 학군이 필요 없으시고 오히려 병원이 더 가까운 데를 지역을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인타운을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거리의 위치에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85번 하웨이 선상으로 하웨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융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당연히 이제 융자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그 아이러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가격의 집에 카운티가 다를 경우 네. 페이먼 차이가 꽤 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세요? 네. 그러니까 같은 50만 불짜리 집을 사더라도 뭐 폴사이즈 카운티에 간다고 하면 택스가 좀 더 저렴하고 페이먼이 한 200불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학군이 좋더라도 아니면 네. 학군이 좀 차이가 안 나더라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보면 한 달에 나가는 지출을 조금 더 저렴하게 아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네. 말씀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세일을 할 때 꼭 좋은 학군이 아니더라도 팔립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든 팔아주시죠. 잘 팔아주실 거예요. 그거 걱정은 꼭 안 하셔도 네. 되고 굳이 학군이 필요 없는 상황이실 경우에는 오히려 그 외 네. 조건을 더 고려하시는 게 더 맞으시는 것 같아요. 미국분들 네. 같은 경우에도 한국분들처럼 이렇게 학군을 많이 보시나요? 한국분들이 조금 더 심하신 것 같아요. 학구열이 네. 높은 인종이 많은 지역일수록 평균 레이시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거는 통계적인 거고 퍼블릭 레코드 상에도 인구 분포에 따라서 그 레이링이 다른 지역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무시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도 다른 인종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군을 특정 학군을 고려하기보다는 자녀의 친구를 더 고려를 해가지고 와, 전학 여부를 진짜 되게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자녀의 친구를 더 같은 학교를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를 하는 걸 더 우선시를 생각하기 네. 때문에 꼭 특정 학교를 고집을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네. 네, 그런 말도 있고 뭐 서울은 서울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저희 세대에는 맹모 삼촌 지교다. 아, 네. 세대가 많이 다르다. 저희 세대는 처음 듣는. 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시피 이제 뭐 한국 분들 유난히 학구열이 높은 뭐 이런 그런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학군을 많이 고집을 하시는 게 더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중요한 거는 리세일할 때 걱정하시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 자신. 그거 하나 얻어갔습니다. 네, 네. 자신감. 네. 제가 한번 하나 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뭐 학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이렇게 내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네, 네.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녀의 클래스, 자녀에 맞는 클래스가 있는 학군을 더 고려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녀의 특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게 더 특화된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나 클래스가 있는 학교를 더 중심으로 하시는 게 제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놀라우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보다 자녀의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잘 돼 있는 특화돼 있는 학군을 더 알아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던 그 학부모님들이 오늘 좀 답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학군을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맞아요. 어떤 지역을 좀 고려를 해야 되나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레이나맘님께서 또 레이나의 어머님으로서 네.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니까 더 네. 와닿고 저희가 또 현실성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좋은 영상을 또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네.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좋으네요. 지난달 네. 겨울도 많이 춥지 않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겨울에도 골프를 칠 수 있는 주입니다. 네.
가시기 전에 또 한번 할까요? 아, 그럼요. 한번 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네. 한번 더 모시고 네. 또 종종 이렇게 궁금하신 거를 네. 뭐 일반인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니면 구독자님 입장에서 그런 거를 궁금한 거 너무 많죠. 네, 언제든지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렇게 답변을 잘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저희 안 했는데.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칙칙해가지고 이걸 안 해봤는데.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저희 안 해봤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용기를 내서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 내용이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네. 다 이렇게 하세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야 돼요.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네, 주택임대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레이나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